옛날 오금산이라는 산에 호러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 아들은 늘 산에 가서 말을 캐서 금마장에 갖다 팔았다. 자, 오늘은 이 정도면 되겠지? 장에 가서 팔아야지. 마사세요. 마사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마동이라고 불렀다. 마동은 어머니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였는데. 그래, 아유, 시원하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아니다, 얘야. 그나저나, 너 혼사 치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예. 마동은 나이 17쯤되어 장가를 갈 생각으로 말을 짊어지고 신라 서라벌로 갔다. 어머니, 서라벌로 가서 말을 팔고 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예, 어머니. 여기가 서라벌이구나. 물렀거라! 공주님 행차시다! 물렀거라! 아, 선아 공주. 저 옆분 여인이 내 색시가 되었으면 좋을 텐데. 마동은 그 근방 아이들을 모아 선아 공주는 마동이를 좋아한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다. 자, 맛있는 맛불이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잘 불러야 된다. 선아 공주님을 서동방에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날마다 노래를 부르자 그 노래가 삽시간에 서라벌 안에 퍼져서 나중에는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임금은 화가 나서 공주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런 괘씸한 것, 당장 선화 공주를 들러하라. 부르셨나이까 아바마마? 마동이라, 이런 망측한 것, 당장 선화 공주를 잠수하거라. 하지만 왕비는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보물을 주며 어디든지 가서 살라고 하며 빼돌렸고 임금에게는 죽었다고 했다. 공주야, 이거 바꿔라. 이게 무엇이옵니까? 어디든지 멀리 가서 행복하게 잘 살거라. 네. 마동은 공주가 궁궐을 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주 앞에 나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자기 나라인 백제에서 같이 살자고 했다. 그리고 선화 공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동을 따라 금마로 왔다. 그리하여 마동과 공주는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망캐다가 팔아서는 살기가 매우 어려웠다. 선화 공주는 신라에서 가져온 보물을 마동에게 보여주며 보물을 팔아서 잘 살자고 했다. 사방님, 이제는 마망캐다가 팔아서는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궁궐에서 가져온 보물이 있는데. 아니, 그게 무엇이오? 여기. 이거면 아마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진귀한 보물이오? 네. 이런 거라면 오금산에서 말을 캘 때 자주 봤던 것이오. 내 가서 가져와 보리다. 마동은 바로 산에 가서 금덩어리 큰 것 다섯 개를 캐다가 공주에게 주었다. 자, 이것이 내가 오금산에서 자주 보던 것이오. 어머나! 신라에서는 대단히 귀히 여기는 보물이니 이것을 신라에 계시는 아바마마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러자 선화 공주는 사자암에 있는 지명법사라는 도승을 찾아가서 이것을 신라왕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지명법사는 마동과 공주의 부탁을 받고 신라왕에게 금덩이를 전해주었다. 마동이가 사는 산에서 금덩이 다섯 덩이가 나왔다고 해서 이 산을 오금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마동이가 오금산에서 큰 금덩이 다섯 덩이를 얻게 된 것은 홀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커서 그랬다는 말이 있다. 마동은 후일에 백제왕이 되었는데 이가 바로 30대 무왕이다. 마동은 왕이 된 후에도 고향인 금마에 늘 다녔고 오금산에다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금사를 세웠다고 한다.